무슨 까닭이냐? 허공성권여 상부동권여. 그 자체가 허공과 같은 성질이다. 허공과 같은 성질, 허공과 같은 자질. 허공은 형 비었잖아요. 원래 긴장이요. 그리고 상부동권여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레부동 명의물을 제법부동 본래적이야. 마음 생각이 흐르고 유동하고 움직이니까 거기서 탈난 거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갖 마음병이 전부 다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꿈속에 악몽을 꾸는 것도 꿈속에 그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절대 없는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이 없어지려면 본래 부동한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거두어서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열애장 중에 무기멸고며 열애장 가운데는 생기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엽자리를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그 속에 간직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허가모니와 똑같은 불성자리, 그 자리가 그 속에 들어 있다 해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골치 아플까 보답했어요. 내가 아는 걸 다 털었지만 한 100부먹 일만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수십 년 강의해도 내 지식을 다 털어놓은 적이 없어. 그 대신 자원을 내가 풍부한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아무 메모도 안 하고 준비도 없고 구상 안 하고도 즉흥적으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그 재원이 그렇게 풍부한 거예요. 연회장은 또 말을 했으니까 연회장은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은부, 함석, 출생. 이자는 불자예요. 복개천이란 복자인데 은구 또는 감서 세 가지 의지로 해석합니다. 함 불국사 가면 포항산이라고 아니요 감서 출생 이런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연회장은 은부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연회장 속에 연회장이 덮어버렸다면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위대한 불성자리를 지금은 원각의 자리를 덮어버렸다면 숨기고 덮어버렸다, 은폐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장자가 그러한 감출장자 간직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열애가 그 속에 숨어서 묻혀가지고 음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도 그 자기 좋은 육체미를 감출라고 옷으로 가리우죠. 그와 같이 음부가 된 거, 그 몸따는 안 보이죠. 금음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이 가리우면 밝은 태양도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은부라고 하고, 두 번째는 탐섭이라. 탐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거죠. 연회장 속에는 부처님의 만 가지 덕과 만 가지의 장엄과 만 가지의 공덕을 다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걸 함섭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음부하고는 좀 다르죠.
은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마음속에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지만 중생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 은구라 하고, 항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불을 못한 범부 중생이지만 그 속에도 여래의 법신이나 보신이나 또는 상라가정 열반의 턱이 그대로 다 있다. 그래서 아홉 가지 비유도 나오지요. 아홉 가지 비유가 이제 열이장경 같은 데 나옵니다. 그런 걸 다 하면 복잡할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출생이라고 하는 뜻은 만약에 그 자리를 잘 개발을 해서 발휘하게 되면은 열애의 법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열애의 84,000 공덕이 다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주만법이 그 속에 다 호소영영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해인산매처럼 바닷물이 맑을 적에 바닷가에 산천총목도 다 바다에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바다 맑은 물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모두 다 출생이 묻혀있던 것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전부 다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출생이 되는 거요. 임신한 것과 똑같아요. 임신할 때는 어린애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은구지요. 또 뱃속에는 어린애를 그대로 목동자 한지가 없으니까 함생이고 나중에 이제 어린애가 뱅 하고 나오면은 그때 출생이죠. 그때가 성불할 때요. 출생할 때는 바로 성불할 때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애장 가운데는 생기고 사라지는 생명이 본래 없다. 열애장 그 자체도 진여이기 때문에 불생, 불멸입니다. 그리고 무지견고라, 지견도 없다. 지견이란 말은 이렇쿵 저렇쿵 여러가지 관념적으로 여러가지 상상이나 추리나 여러가지 분별이나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알고 보는 것이 없다. 그것을 공열의장이라고 하죠. 열의장을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공열의장. 텅텅 빈 열의장을 공열의장이라 하고 또 공열의장만이 아니라 불공 열의장이라고도 해요. 묘하죠. 비었으면 비었지 왜 또 비지 않는 도리가 또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묘하죠. 단순하면 될 것이 없어요. 복잡할수록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도 내가 전번에 말했지만 묘한 글자가 굉장히 묘한 거죠. 소녀 피부는 남자들 피부하고 또 달라요. 보들보들하고 그 속에 또 막도 이중으로 들어있죠. 단순하면 묘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징발하면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풍부하게 다양하게 있어야 묘한 겁니다. 열애장도 텅 빈 자리를 공열의장이라 텅 빈 열애장. 공열의장 속에는 문명도 없고 생사도 없고 윤회도 없고 인과 응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온갖 그 좋지 못한 재앙은 일체 대역이 다 일체 재앙 화위입니다.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그 자리가 공연이냐. 오원이 다 공하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손도 없고, 냄새도 없고, 반야심경이냐. 말했죠? 그 자리가 공연이냐. 성성 빈자. 그러나 보리산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산작삼보리를 이루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가 위대하다고 대명주, 대신주, 무상주, 우등중주, 능제 일체고, 일체 고통을 등이 다 벗어나고,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꿈생각을 멀리 떠나서, 국경열반이다. 그러한 소리는 불공열이다.
열애가 되면은, 열애장을 개발하면 그 속에는 무한의 능력과 무한의 묘용이 그 속에 무진장으로 있어요. 그런 도리를 또 불공열애장이라 해요. 열애장 복잡하죠. 들어갈수록 깊어야 돼요. 들어갈수록 깊어야 돼요. 그래서 열애장에서는 지견도 없고 기별도 없고 여 법계성하여 법계의 성품과 같아서 구경 원만하여 완전하고 투루 법계에 충만해서 원만해서 시방에 투루하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 어디에나 열애장이 상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허공처럼 허공도 열애장에서 생긴 거요. 엄청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지금 퍼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불교를 설명 들을 때 놀랄 줄 알고 많은 사람들 놀라겠다고. 그래서 금강경에 만약에 후 500세 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놀래거나 겁내지 않은 사람은 과거 전생부터 옛날 편부처님, 두부처님,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공덕을 많이 치분 사람이라. 그 사람은 금강관야 바람일경을 듣고도 능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놀랄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놀래요? 그 자리가 성대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래께서 인지해서 수행하시는 법, 법 수행이라고, 법행이라고 말합니다. 성불하시기 전에 여래께서 처음 발심해서 인지해서 법을 수행하는 그 방법이 바로 아까 말한 그런 도리다. 그러니까 여러 보살들도 이것으로 인하여 아까 이 원각의 법문으로 인해서 대승 중에 발 청정심이라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바랍니다. 발심한다. 발심을 하되 오염된 마음으로 발심하면 안 되죠. 청정한 마음으로 발심해야 돼요. 오욕하면 경기도 안 타요. 불경기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사람이 고욕탕을 이용하게 뿐이죠. 왜 그러냐면 몸에 때가 있고 땀이 흘리고 하면은 몸이 또 찝찝하면은 청정하게 만들죠. 예? 고욕탕에 간 목적은 청정하게 하려고 하죠. 그와 같이 대승법을 수행하는 사람도 대승법에서 청정한 마음을 발심한다 바랍니다. 말세 중생들이 이것에 의지해서 이 원각의 대승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삿된 소견 사견에 떨어지지를 아니할 것이다. 결론이 다 나왔어요. 음성보살에게 법문은 이것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개송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 도리를 위에서 말씀하신 도리를 거듭 밝히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자나 일곱자나 넉자나 운문식으로 말한 거죠. 인도 사람들이 멋쟁이들이요. 비록 거지가 1억이 되고 부자도 1억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문화로 봐서는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멋쟁이. 왜 그러냐면 그걸 이렇게 딱 해놓고도 또 노래가락으로 운문으로 개송까지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시경에서만 시를 찍을 때만 그 운문식으로 하지 그냥 보통 대화체, 서화체에서는 운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경은 위에서 이 설명을 다 하고 대화체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운문식으로 상당히 의미하는
그러한 개성을 또 말합니다. 개성이라는 게 어디 있죠? 문수여 그대는 마땅이야. 위에서 다시 했기 때문에 이건 일사천리격으로 읽어보면 끝나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본래의 인기로 붙어서 다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어. 지혜와 무명은 정반대하뇨? 무명이 본래 없는 유를 아는 지혜로서 깨달았다. 더러운 때를 제거하려면 물로 씻는 방법이 최고죠. 마음의 병을 제거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병도 마음으로 고쳐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병은 마음 아니면 고칠 도리가 없어요. 땅에 넘어진 사람은 일어설 때 서로 땅 짚고 일어서야 돼요. 그와 같이 본래 수행할 때 지혜를 가지고 깨닫다. 지혜가 바로 운명의 상반된. 따지고 보면 지혜가 바로 운명이고 운명이 바로 지혜인거요. 꿈을 깨고 보면 꿈이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에요. 현실 그 마음이 꿈도 꾸고 꿈꾼 그 마음이 또 꿈 깨서는 현실이고 그게 둘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내 말에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서 깨달아.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가 불이거든. 둘이 아닌 것이고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차별이 본래 평등한 생사가 둘이 아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요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법을 꿰뚫어 아는 사람은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 불평불만은 대조를 해가면서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나쁜 걸 싫어하고 배제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거든. 불이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버리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세상을 좋게 봐야 돼. 색안경 쓰고 보면 성색안경을 쓰면 청색으로 보이고 흑색안경을 쓰고 보면 물체가 다 검은 색깔로 보여요. 색안경을 쓰지 않고 나같이 이렇게 그냥 안경을 쭉 보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왜? 색안경이 안 좋은 거예요. 중생들은 색안경으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불평, 불만, 시비, 복지, 부설, 관제, 배것을 다 만들죠. 본래 없는 걸 만드는 게 인간의 장난이요. 운명을 요단하여 저 허공꽃과 같은 줄을 알면 그 생사에 유전하는 것을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까지가 하나의 비유죠. 또 꿈속의 사람이 꿈 깰 때 몽중의 모든 사실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꿈 깨보면 허망하잖아요. 우리 노래가락에 좋은 말이 있어요. 인생 일장 춘몽이요. 어? 그런데 그 다음이 잘못됐어. 아니 놀고 뭐가 아니 놀고 마음 닦지 않고 뭐 하겠노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돼. 인생 일장 춘몽이니까. 놀자는 주위에서 그런 말을 했겠죠. 각자가 여 허공하여 깨닫는 것도 허공과 같아서 깨달아 봤자 본래 빈 자리 그 자리에 반본 환원 되는 거예요. 환원시키는 환원이 될 뿐이지 깨닫는 것도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여 동정이 없고 평등해서 요동하거나 유전함이 없어 윤회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지. 깨달으면 또 조그마하지 반딧불같이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꽉 차서 부부에서 주변에서 내 몸이 이 육척 몸만이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우주 만유 천지 만물의 우주 법계가 시방세계가 다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죠. 그렇게 되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공체된 파괴가 나거든요. 직득 성불도라고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환이 사라져서 환이 있는 곳이 없게 되고 모든 허망한 헛개지 눈올림은 사라져서 자체를 감춘다. 붙을 곳이 없어
성금은 영무득이니 도를 이루는 것도 또한 얻는 것이 없어. 무지 영무득이라요. 성불 해봤자 뭐 성불 하니까 무슨 뭐가 새로 생긴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얻었노라 하면은 아직까지 얻지 못한 거예요. 나는 비유를 좋게 비유를 알기 쉽게 나는 비유합니다. 나 혼자 쓰는 18거든요. 잠을 잘 때, 잠을 자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잠 안 들 때, 잠 못 잘 때, 정말 깊은 잠에 들 때는 잠을 자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잠을 안 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끊어져야 깊은 잠에 들죠. 열반도 그 밖에 있었다고.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죠. 재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과거입니다. 본성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고받았으니 빨리빨리. 보살이 이 가운데 능히 보리심을 가라나니 이 법문, 원각의 법문에서 발보리심을 한다. 깨닫는 보리의 마음을, 보의 마음을 달아나 발심을 하나. 말세의 모든 중생이 이러한 대승법을 탁 있냐. 삿된 소견을 외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우술장은 다 끝났습니다.